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투병하면서 터득한 식사요법 요령과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막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와, 저렇게 하면 암이 낫는다니 정말 대단한데? 하고서 의욕이 막 넘치죠.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 식습관 이런 걸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식사 습관, 이런 뭔가 식사 요법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 식사 요법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시자와 히로시라는 2009년에 13개월의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진짜 실제 암 환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 가면은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 식사요법들을 적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식사요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하셨는데 그 노하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 특히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사기 진행암에다가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더더욱 주체적인 치료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치료 이념을 실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있는 암의 완치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나는 내가 가진 현재 이 암을 이 세 가지 치료 이념의 원칙 하에서 나는 암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본인이 세운 거예요. 대부분이 내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치료에 대한 그 주된 권리, 그것을 의사한테 이렇게 맡겨버리거나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의사선생님만 믿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주권, 건강에 대한 주권은 이제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환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주권이라는 말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치료는 여러분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유명하니까 저 의사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저 의사가 암을 고쳤다니까 저 의사 말대로만 믿고 하면 암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 사람의 치료 철학이나 치료 방법들을 듣고서 내가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거고요. 지금 있는 암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는 13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13개월 선고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의식하고 자꾸 신경 쓰이면 정말 그때 죽거나 그보다 더 빨리 죽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흘려들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자와 히로시가 선택한 와타요시 암 식사요법에서 사실상의 완치 사례가 10% 이상의 통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은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을 하면은 내 암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식사요법을 해야지라는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식사요법을 하면은 암이 100% 낫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이제 식사요법이나 그 대학병원의 뭔가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대체치료, 대안치료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의 그 혹은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까 말까, 아니면 식사요법 할까,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수술 무서워, 방사선 그거 뭐더몸 망가진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인 수치가 그 방법을 했을 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완치율에서 높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그것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떠도는 뭐 거짓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 뭐 극적인 치료 사례 이런 것들에 혹하셔 가지고 항암 방사선 뭐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뭔가 식사요법이나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면은 자신의 암을 더 키우는 그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환자의 주권. 내 병의 치료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다. 많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시고, 내 암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와타요, 아니,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결과적으로는 13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선택한 거고,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암은 완치가 되어도 재발이 쉬운 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 이념은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라는 3대 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괜찮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뭐 어떤 한 특정 의사 혹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야,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이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으로 이런 그세 가지 원칙을, 아까 말했던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또 시자와 히로시는 또 선택을 만듭니다. 그 다섯 가지 치료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와타요식 암식사요법을 성실하게 실천한다. 우선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한다. 금주 금연한다. 운동과 입욕 습관을 한다. 스트레스 줄이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동 방침을, 이것을 다섯 가지로 정했고, 이 다섯 가지를 하면서 아까 그세 가지 이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 이념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거죠. 그 원칙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암세포를 없애는 공격요법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몸 안에 있는 암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것이 바로 매일 갓 짜낸 주스였습니다. 갓 짜낸 주스는 채소 주스, 과일 주스인 건데,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주스 이외에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로는 유산균, 꿀,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없애는 방어요법도 결정합니다. 공격요법이 암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방법이라면은 이 방어요법은 암이 확산하는 걸 막고 암이 더 성장하는 걸 막는 요법인 거예요. 그 요법으로는 염분을 제한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를 했습니다. 염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제 영상에 그래도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염분을 제한한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염분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 소금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염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투병을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주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짜낸 주스 1.5리터를 하루에 1.5리터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암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리터 이상의 주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실히 실행하려면은 주스 만들기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요. 실제로 제가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암을 이겨낸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성장할게 올릴 거예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 주스 이런 거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주스를 해서 암을 나왔던 그 김우라 약사님만 보더라도 주스 강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주스 만들어서 먹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번거롭다라는 게 공통적인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1회분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을 씻고 자르고 착즙기로 짜고 또 마신 후 설거지, 뒷정리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번잡하다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제 자기는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노하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당일 주스에 사용할 채소, 과일은 아침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또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은 감귤류 과일을 활용했다고 해요. 사실 감귤류는 정말 즙도 잘 나오죠. 금방 뭐 꼭 미석 이런 게 뭐 녹즙기 이런 거 갈지 않아도 바로 주스처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감귤류 과일을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귤류 주스는 외출이나 여행 그리고 이번 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여러분들만의 치료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 이거 제가 말씀 소개해드리는 것도 다 참고사항인 거예요. 이걸 무조건 해라 그럼 100%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고 일리가 있는데 나도 지금 병원에서 뭔가 숨쉴 수 없는 상황이고 암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리터의 주스를 매일 먹어라. 이게 암세포를 없애는데 핵심 공격요법이다라고 시자와 히로시 그 13개월 말기암을 완치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신만의 원칙 기준 만드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의사 선생님님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